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우리기술 투자고요. 코드번호는 041190입니다. 네, 현재 시각 3월 18일 11시 17분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어제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좀더 눈여겨보고 있고, 저 역시도 조금 아침 장 초반 시세가 나올 때 이렇게 좀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역시도 많이 뭐 이렇게 리서치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최근에 조금 큰 이슈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나무에 투자를 해왔죠, 옛날부터.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하나투자증권이라는 기업이 두나무에도 투자를 했었고요.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또 카카오 계열이죠. 네, 그래서 10조 평가 소식에 이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10조 중에서 지분이 약8% 정도 되니까 8천억 원 정도를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갔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거래가 많이 올라갔다. 물론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알트코인들이 그 업비트에서 이제 있긴 하지만 실제 좀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막 제가 느껴지는 제가 뭐 17년도, 18년도, 뭐 19년도 20년도 다 참여를 했었는데, 이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막 제가, 그러니까 옛날 한 침체기, 19년도, 20년도, 뭐 18년도 말, 이때, 아, 18년도? 예, 네, 그때부터 이제 하락장이 왔었죠. 18년도 초에. 근데 그때만큼 뭐 이렇게 분위기가 뜨겁다라고는 인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 가치가 더욱더 더 이제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두나무라는 기업이 미국에 상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는 15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두나무의 지분을 8.03%, 네, 56억 원에 매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코인베이스 상장 후 두나무 기업 가치가 10조 원 규모로 재평가될 경우에 지분 가치만 8천억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근데 최근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한 4천억 원대? 예, 최근에 뭐,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4천억 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5,578억까지 올라왔어요. 예, 현재. 그러니까, 아직도 저평가다. 근데 우리 기술 투자가가 여기 두나무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도 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실제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이 나왔죠. 예, 최근에 FOMC 회의도 있었고, 오히려 하락이 나왔고, 그 영향 뒤에 또 모건스테디라는 데가 월가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건스테디 같은 경우에 월가 최초로 비트코인 펀드 투자를 허용했다는 소식에 우리 기술 투자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CNBC 같은 경우에 모건스탠리가 미 대형 은행 중 최초로 부유층 고객들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날 자사 자문가들에게 비트코인 소유가 가능하도록 한 3개의 펀드 출범을 발표했고, 고객들에게 이 펀드들을 통해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달하라는 의미다. 이는 비트코인 투자를 요구하는 고객들의 뜻을 따른 것으로 모건스탠리는 공격적인 위험 감내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비트코인 펀드를 최소 200만 달러 이상 맡겨놓은 부유층 고객들로 한정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울러 이날 로이터통신은 세계 최대 신용카드 브랜드 중 하나인 비자가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비트코인으로 결제와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전하기로 했다. 예전에 한 3년 전만 생각을 하더라도 비자카드가 비트코인이랑 약간 경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자카드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근데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 코인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침범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3년 전엔 얘기가 나왔었는데, 2, 3년 전에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현재 오히려 협업이나 아니면은 좋게 생각하고, 이제 비자도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암호화폐라는 게 대세가 될 거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 이제 오히려 본인들이 뭐 나서서 네, 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비트코인도 어제 좀 반등을 좀 강하게 줬었죠. 네.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더 오늘 보시게 되면은
네, 상승을 꽤 해줬고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직전 저점을 다시 한번 더 테스트하고 제가 볼 때는 뭐더갈수 있다는 관점인데 알트코인 장이 아직까지는 온건 아니에요.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 알트코인 장이 아직까지 온건 아니다는 관점이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술 투자가 이런 주요 저항대를 돌파가 나왔다. 네, 주요 저항대를 돌파가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 부여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죠. 저 역시도 오늘 거래를 열심히 했는데 거래한 이유는 단순하죠. 네. 왜냐면은 이런 저항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과 거래량도 같이 나와줬으니까 실제 여기를 이제 여기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네. 역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된다라는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더 간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만약에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뭐, 여기서 이제 내가 이런, 저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최근에 이제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제가 리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이 중간에 리뷰를 하긴 했었는데, 그러다가, 좀 다시 한번 골파기 하고, 다시 한번 더 이제 정상 주가를 달려왔죠. 근데 이제 시세가, 어떻게 보면 이건 수렴이라는 거죠, 수렴. 네, 어떻게 보면 여기를 박스권이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역헤드앤숄더가 나오는 건데, 실제 이제는 뒤집어 놓고 더 가느냐에 대한 관점, 그리고 뭐, 목표 주가는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직전 고점을 하나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갈 때마다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들은 있어요.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7,000원대 이런 가격대들도 뭐 실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가장 메이저는 이제 만 원대겠죠. 네, 만 원대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될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것 같고요. 3월달 첫날이죠. 네, 그래서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SGA 솔루션, 그리고 KSI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2,9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985원, 손절가 2,7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하게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